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을 계속 좀 하겠는데요. 역시 헌금 얘기 이전에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뭐 공부했죠?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좀 쭉 몇 가지 실질적인 신뢰를 들었어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원하는 자세. 명령이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희생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대하게 헌금해야 된다.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헌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동기의 헌금들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삼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성도 간의 교제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서 이제 오늘 본문까지 좀 쭉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잠깐 이제 앞을 좀 봐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총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오늘 본문까지 해서 첫 번째가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듭니다. 헌금의 아주 선한 표준으로서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예를 듭니다. 헌금과 그리스도는 어떤 영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광야의 만나 사건을 예를 들어서 헌금의 신학적 의미를 사실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공부는 마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 겸 보충해서 오늘 전체 스토리를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우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여러분, 그럼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을 많이 줬나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부담을 가지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자 하는 또 예증까지 들면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뭘까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헌금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은혜.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예요. 오래전 일인데 저 남미 그 파라과이에서 수고하는 후배 한 분이 귀국을 하셨어요. 굉장히 얼굴이 안 좋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속이 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남미 국가라는 나라가 참 부자 나라도 아니고 전체가 사실은 평균적으로 가난한 나라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분이 아니고 그 파라과이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모양도 얼기설기하고 형편없죠. 한 200명 모임은 꽉 찬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용이 되면 이 건물 구조의 위험성 때문에 더 와도 곤란해서 자꾸 내보낸답니다. 자꾸 애들은 몰려오는데. 그러다가 겨우 그 임대에서 얼기설기 지은 예배당이 있는 그 지역이
전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개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나라든 그런 현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건너편 저쪽에서 여기 있죠, 여기 통 무슨교 거기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앞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호텔을 지은 거예요. 재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호텔 한 층을 통째로 예배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과이 원주민들은 뭐 통일교나 기독교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별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안 좋은 일은 연거푸 터진다고 그 땅 주인이 이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이 땅의 차익을 좀 남길 그 심산으로 교회 보고 이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을 사라. 근데 어거지죠, 그거는. 교회가 땅을 살 재력이 안 됐죠.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한 십수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 시가만 해도 이게 9만 불을 요구하더래요. 9만 불. 이게 한 달에 100불도 헌금이 안 되는 어려운 교회에서 9만 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손 털고 나가란 얘기예요, 사실은. 게다가 그 건너편에 저쪽에서 지은 호텔에 설치된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가지. 그 광경을 선교사가 보면서 그냥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말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내 사역을 끝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동역하던 여선교사님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선교사님도 아주 가난한 분인데 이 어머님이 한국에서 어디 장사하러 다니시다가 교통사고를 또 당한 거예요. 동역하는 여선교사님의 어머님이.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보상금이 한 17,000불이 나온 겁니다. 17,000불이. 이분이 그 딸이 파라과이에서 동역하는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보상금 나온 걸 몽땅 이쪽으로 헌금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9만 불을 부르던 이 땅값이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원주민들끼리 무슨 작용에 의해서 7만 불로 떨어지다가 5만 불로 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는 47,500불까지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거의 내려간, 절반으로 내려간 겁니다. 땅값이. 근데 그 참에 이 17,000 얼마가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헌금이 된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여선교사님의 어머니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 3만 불만 마련이 되면 그 부지를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대책 없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저를 또 찾아온 거예요, 저를. 아이, 참나.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 이렇게 힘을 모으고 그 건수가 참 은혜롭게 해결이 되고 이전이 됐어요. 그 후에.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래요. 선배님, 절대 헌금은 넉넉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헌금은 넉넉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고, 아이, 저 사람은 좀 헌금 안 해도 되는데 싶은 사람들이 꼭 헌금을 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액수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면, 결국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재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질서가 돼야 됩니다. 돈 없으니까 이 일은 안 될 거야, 돈 있으니까 이 일은 될 거야, 이거야말로 재정의 논리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건 또 너무 좀 심한 케이스긴 해도,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교회도 어쨌든 하나의 경영이니까 수입 예산을 잡고 지출 예산을 잡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수입 예산을 아예 안 잡아요. 그리고 쓸 예산만 잡습니다. 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응? 이분은 수입 예산을 안 잡아요. 쓸 예산만 잡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재정이 얼마 들어오니까 얼마 정도밖에는 쓸 수가 없고 이런 논리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젊은 날 하나님께서 이런 실질적인 신앙의 검증과 테스트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전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 격정적인 헌신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열정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분별력이라고 봅니다. 분별력. 그 분별력은 냉정한 기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 유명한 두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작에 그 질문을 먼저 했어야 옳았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뒤집어 살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옳겠습니까? 이걸 항상 먼저 붙들고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달렸다고요. 열심히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깨우침을 다메섹 언덕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자 질문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항상 믿음은 믿습니다의 어떤 자기 확신의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에 뿌리해서 우리는 안목을 열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주된 강조점이 어디 있었어요? 우린 전부 왕인데 그 왕권을 상실하고 산다고요. 결국 긴 인생에 이 순례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까? 왕권 회복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물질이 우선적 가치였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적 가치였습니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 3절을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4절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4절을 제가 다시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은혜와, 이 은혜는 뭘까요? 성도들이 연보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 누굽니까? 사도들과 바울이에요. 바울과 사도들이에요. 그럼 바울과 사도들의 지금 프로젝트가 어려운 교회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거기에 제발 우리의 헌금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동참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간절히 구하는 거 어느 쪽이 간절히 구하도록 돼 있어요? 답답하고 니드가 발생된 가난한 쪽에서 간절히 구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순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은 반대라고, 반대. 제발 거기 우리 좀 이 구제 사역의 헌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은 헌금이 동참되도록 좀 부탁합니다. 멋지잖아요? 멋지지 않으세요? 그럼 마게도냐 교인들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이 단선적인 시각에서 본 게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날마다 드림 속에 확인하는 분은 뭐가 아까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에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돈 꽂아봤어요? 돈 꽂아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내가 너희한테 꾸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영적인 안목으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알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충하고 기타 구제의 현장에 쓰여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인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도 이 사역에 좀 같이 인볼브 되기를 원합니다.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간절히 구했다고요. 오히려 도와주는 쪽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 곧 되냐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것을 돕는 쪽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돕는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정확하죠? 그들이 그렇게 동참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헌금을 먼저 드린 겁니까? 자신을 먼저 드린 겁니까? 예, 자신을 먼저 드린 거예요. 자신을.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헌금이야말로 참된 헌금이 됩니다. 자신이 드려지지 않은 채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헌금이라면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알죠. 선물을 받아도 참 선물 자체는 작고 볼품이 없지만 가격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가격일지라도 그 사람의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받을 때 선물 이상의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날, 어제 어머니날, 아이들이 어머니날 뭘 하냐면 카네이션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걸 합니다. 그 선물도 마련케 하고 학교에서 교육상.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만든 카네이션 꼬라지가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구겼다가 놓은 것 같아. 그냥 구겼다가. 놓은 거를 구겨버렸네. 진짜. 그 만들어 온 거 보면 그냥 구겼다가 놓은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학교 돌아오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뻘뻘 흘리면서 가방에 꺼내가지고 그걸 또 가슴팍에 달아주면 어느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이게 뭐냐, 이게. 에? 그럴 아버지가 있어요? 이뻐 물고 빨고 죽죠.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하루 종일 만들었어. 이야. 그리고는 그걸 좋다고 가슴에 달고 온 동네를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기뻐서, 좋아서, 즐거워서.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액수가 작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잘못된 동기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과도하게 빚을 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사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복잡한 사정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헌금을 어디에 도와주겠다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중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헌금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면 형편이 나아지면 제일 먼저 늘리는 게 헌금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시작한 일이 뭐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바울이 그거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왜? 자, 성경을 보십시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뭐하게 하라?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네.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너희 믿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이고 너희의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단순히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엘가나가 나오죠.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 얘기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겐 얼마를 줍니까? 갑절을 줘요. 근데 성경 기자가 뭐라 그러죠? 이는 그를 사랑함이로라. 사랑하는 여자에게 갑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고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데 아까워.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제 우리 딸 같은 자매들한테 이제 조크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저녁도 안 먹여서 들여보내는 녀석하고는 아예 쫑을 내라.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거,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거, 데이트 때 비용 쓰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내가 또 부담이 되지. 부담이 되지. 이건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뭐 개인 철학입니다. 뭐 너무 이렇게 유념해서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형편이 다 고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사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너무 일반 논리로 오늘 저녁 사나 안 사나 이렇게 자꾸 또 기준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은 그나마 겨우 만났는데 어려워집니다. 어이, 오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한지 모르겠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작했던 일을 지금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예를 들었죠? 마게도냐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샘플을 소개하는데 그게 구절이에요. 사실상 8장의 가장 중심 구절이기도 하죠. 구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실은 이 헌금과 또 그 헌금을 통해서 구제되어지고 나누어지는 현장에는 이런 십자가의 원리가 빠져서는 그건 단순히 구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부분을 언급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가불의 개념에서 돕고 도움을 받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뒤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균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옛날에는 공평, 평균케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여기는 지금 균등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게 균등이라는 말이 이소테스라는 헬라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은 equal, 그러니까 동질, 같은 하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1교회가 아주 10명 남짓한 어려운 교회를 도왔어요. 자, 우리 상식 개념으로 도왔어요. 그러면 그게 도와준 게 아니라 그 교회도 우리와 하나라는 것을 복음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균등이 갖는 개념이에요. 그 교회도 우리와 동질하다. 하나이다. 이게 이소페스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뜻밖의 예를 하나 들므로써 오늘 이 8장의 헌금의 이야기를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다 넘겨보세요.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1절서부터 저하고 좀 쭉 교독을 합니다. 11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의 떡. 자, 그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남겨둔 사람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들의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일곱째 날 쉬라 그랬더니 거두러 나갔죠. 근데 만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손에 거둔 것이 없어요. 남겨놔도 남겨지질 않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하루 양식으로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가 결국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가?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었는가? 구속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돕고 도움을 받는 이 자선과 사랑과 자비의 행위 속에는 구제의 행위 속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 은혜를 이제 당신에게 함께 나눕니다라는 복음 전달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물질을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이제 저들과 한 형제, 한 지체요, 한 자매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제는 더욱더 왕성하게 교회 사역 속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선교도 넓은 범위에서는 뭡니까? 구제예요. 구제죠. 결국 결론을 짓자면 사도 바울은 돈 얘기를 한 게 아니었죠.
그런 1세기 교회 상황을 통해서 나누어졌던 그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흐름이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이 떡이 되어 찢어주신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감격과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의 뜻 속에서 거두어지도록 우리도 그 역사에,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를 내 온 인생을 걸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교회적 차원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이 일은 우리가 숨쉬고 구속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중요한 가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